성함이 어떻게 됐어요? 안일준이요. 와, 근데 몸이 진짜 딱 그 몸이다. 진짜 말이야. 똥똥이들 두 마리 있잖아요. 쭈쭈이라고 해가지고. 오, 네. 비싼 건데. 아, 그래요? 아, 뭔지 모르겠는데 제일 좋은 거 샀어요. 와.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일단 인사가 너무 늦었죠? 지금, 마랑님이 오셨고요. 거울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니저분께서 지금 촬영을 하고 계십니다. 네. 마랑님을 모시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게스트로 모신 분이 마왕님이시고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마랑님 알고 있었는데, 제 친동생이 운동을 하거든요. 근데 마랑님 유튜브를 정말 매일매일 봐요. 그래갖고 댓글을 보니까 머리가 마이크 같아요. 머리카락 좀 진짜 안 이뻐요. 본인 얼굴이에요. 제 얼굴이구나. 믿기지 않으세요, 혹시? 아니, 잘생겨가지고. 그 축구선수 중에 기성용 씨 닮지 않았어요? 사실은 머리카락 모량은 되게 많으신 타입이고 숱이 많아요. 그리고 모발이 두꺼우시고 선천적으로 방법술이 좀 있기 때문에 머리 만지기 되게 용이한 머리입니다. 여기까지 들었을 때 칭찬이긴 하지만 이제 자, 두상 만져볼게요. 오, 두상. 두상 자체는 참 좋아요. 어디가 뭐 함몰됐다거나 그런 게 없는데 아쉬운 게 있다면 얼굴이 좀 커요. 아, 맞지 그거. 이거 맞지? 이거 팩트야. 페이드 컷 괜찮습니까? 페이드가 뭡니까? 설명해 주세요. 아, 예. 페이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왜냐면 운동하시는 분도 이 머리 실제로 많이 하시고요. 여러분 그냥 제가 알아서 한번 해볼게요. 알아서 해주세요. 네. 아, 진짜 벗으라고? 네네. 벗고서 하세요. 벗고서 이걸 입고 하세요. 성범이! 와, 전복은. 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구멍 뚫린 커트볼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거, 예. 차라라라라! 가르마 있는 느낌으로 했을 때 이렇게 해서 포마드 형식도 괜찮지만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넘겨도 괜찮거든요. 뭐냐면 이제 판이 되니까. 아, 살짝 돌아보시겠습니다. 아니, 저희는... 제가 이제 헬스 가서 저 같이 하던 분한테 마랑 맞는다고 했는데 진짜 다 운동 오래 하신 분 계시는데 마랑 정보로 다 믿을 수 있대요. 운동하는 데 다른데요, 마랑은? 아, 이거 운동하시는 분들은 워낙 좀 저희 인프라가 적기 때문에. 여러분들 샴푸 한번 하고 오겠습니다. 갔다 오세요. 아니, 이거 뭐 근데 벌써 엉덩이 힙업된 거 봐. 아니, 약간 좀 춥네요. 여러분 실제로 보고 와! 말씀하세요, 뭐 몸 문제. 야, 이렇게 하려면 그래? 어떻게 해야 될 주나? 몇 년에 이렇게 하려고 그래? 10년 걸려. 10년? 삼각근이 튀어나온 거 보이지? 괜찮은데? 이게 삼각근이야? 이거 아니야? 승모근 이거. 승모근 필요 없는 거잖아요. 이거. 때가시네요. 아, 그래? 내리시면 안 돼요. 올린 머리예요. 네. 아, 맞아. 해외에서는 미용사를 어떻게 생각해요? 바버샵이라고도 많이 하는데. 바버샵? 네. 근데 이제 그 우리 동양인들은 절대 그 특히 흑인 미용실 따로 있고 백인 미용실 따로 있어요. 아, 네네. 근데 이제 바버샵 같은 경우 이제 흑인들 가면 저희가 딱 가잖아요. 머리 가지고 3시간 동안 연구를 합니다. 머리털 만지면서. 왜냐? 거기는 완전 곱슬인데 우리는 약간 좀 제가 가면 생머리거든요. 그렇죠. 그걸 되게 연구를 많이 해요. 막 그 자체에 대해서. 네. 이렇게 보면서. 좋은 맛이에요, 그거는. 뭐, what is this? 이러면서. 자, 여러분들. 우리 이렇게 해서 마랑 씨가 예쁘게 마무리를 해드렸고요. 머리 손질 꼭 하고 댕기세요. 뭐 불러봐. 불러봐. 네, 안녕. 소리 아니야? 와. 우리 국가 아시아 국가대표 우리 송종석 축구했다. 안녕하세요. 아시안 게임에 나갔던 국가대표 송종석입니다. 여러분들 동성이 만나가지고 고생하고 와가지고 인스타에 막 올라갔더라고. 경기 하여튼 뭐 잘 치렀고 좀 먹으러 왔어요 여러분들. 밥 먹으러 갈게요. 그게